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오늘도 제가 토동이 다육에 왔습니다. 오늘은 요즘 바이솔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바이솔 여러 가지 종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또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바이솔을 어떻게 식재하고 계시는지 합식하시는 거 보면 너무 멋지게 자라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바이솔 하나하나 설명도 듣고 그 아이에 대해서 사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뭐죠? 얘는 굉장히 큰데요? 예, 이건 조금 능견 큰 거예요. 능견이에요? 능견? 예, 예. 능견인데요. 능견. 무근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잡아줘보시겠어요? 네. 예쁘죠? 창 같아요. 그렇죠. 바이솔인데 꼭 창 같은 느낌이 나요. 올해 바이솔들이 너무 인기가 많고요. 좀 바이솔들이 없어서 난리래요. 근데 이렇게 좀 묵은 아이들 열심히 찾아갖고 왔고요. 네. 저 좀 이따가 이제 요 아이들 합식해서 한번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 옆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 뭐예요? 이거는 몽골 바이솔이라는. 몽골 바이솔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바라기. 얘도 새로 왔나 봐요, 사장님. 네, 네. 해바라기 같죠? 그러게요. 해바라기 저는 그래서 같아요. 처음에 얘 이름 모를 때 네. 그냥 혼자서 해바라기 바이솔이라고 이름 지어줬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름이 자구번식이 엄청나고요. 한 해만 묵으면 주변에 지금 벌써 요렇게 보시면 새끼 엄청 많이 날았죠? 그러게요. 가글가글하네요. 예. 예. 그래서 요 아이도 키워볼 만해요. 네. 선생님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어있는데 요 아이도 바이솔이에요? 바이솔과는 아닌데요. 네.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바이솔처럼 번식력도 엄청 좋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갖고 와봤는데 이름이 옐로 엔젤이라고요. 옐로 엔젤. 네. 꽃은 계속 펴요. 꽃이 계속 피고요. 핫포터만 있어도요. 네. 이렇게 보시면 화토 엄청 좋죠? 네. 근데 꽃이 계속 피면서 번식을 해요. 꼭 꽃잔디 마냥 네. 그렇게 번식력이 좋아서요.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도 월동을 한단 말이야. 월동이 잘 되는군요. 네, 월동이 잘 되고. 예쁘다. 네. 야생아들 보니까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듯이 얘도 그런 네. 건가 봐요. 그죠? 그렇게 돼요. 네. 이렇게. 분이 얼굴이 있네요. 인형 얼굴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 머리에 아 식재하는 게 아니고 식재하려고 이렇게 사장님 여기다 올려놨는데 또 머리에 그러니까 꽃 한 다발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귀여워. 여기 카멜레온이라고도 하고요. 카멜레온. 예, 이거는 네덜란드 최상화과예요. 근데 얘는 노지 월동은 안 하고요. 네. 베란다 월동은 가능하시고요. 네. 베란다에서 겨울 나실 수 있고요. 네. 꽃이 이렇게 최상화과처럼 네. 근데 꽃이 너무 예뻐서 네.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정말 예뻐요. 아니 입장 자체도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긴 호리병이나 병 같은 데다가요. 네. 이렇게 안 보이게 심으시면 너무 이쁘고요. 그럼 이 아이가 좀 자라면서 늘어지면 예예 늘어지면 늘어진 대로 또 이쁘고요. 예쁘겠다. 예. 모둠으로 심어놔도 예쁘고요. 네. 선생님이 여기다 식재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그 예쁘다. 어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뻐. 심으셨고요. 솔방울 바이솔을 제가 심어놓은 지 지금 이제 딱 한 달 됐나요? 네. 잠깐만요. 아, 예쁘다. 이렇게 예쁘고. 아, 솔방울 진짜 예쁘다. 솔방울 바이솔이 네. 잘 안 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요만하고요. 네. 원체 잘 안 크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 흙에다가 네. 심어놓고 네. 이렇게 잘 컸어요. 그러게요. 알이 다 네, 이게 요게 네. 갖고 왔을 때 모습이고요. 네. 지금 식재해서 심어 놨을 때 이렇게 자리 잡고 그러게요. 예쁘죠? 크고. 너무 예쁘다. 네. 이게 솔방울 바이솔. 예. 그리고 요 옆에도 어머머 이거 뭐예요? 동글동글
동그란 아이가. 요건 거미바위설인데, 예, 한 포토 갖고 이렇게 지금 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씩 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듬성듬성 그냥 한 개씩만 심어 놓으셔도요, 번식력이 엄청 좋고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니까 다져지면 너무 예쁩니다. 네, 아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그린, 블루 그린, 바위솔이라고도 하고요. 바위솔. 또 어디는 이걸 다람쥐 꼬리 바위솔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아, 다람쥐 꼬리 닮아서.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번식력이 좋고요. 네.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셔가지고 한 두 포터 정도만 있어도요. 많이 번식하고요. 얘가 합식해가지고 여 군더 이렇게 한 무리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정말 근사해요. 얼핏 보면 느낌이 화이트 그 화구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화구보다는 못하죠. 네, 솔직히. 뭐, 네, 그러긴 한데 느낌이 네. 그런 아이를 닮은 분 이렇게 분이 난다 그러죠. 예, 예. 그런 느낌이 나서 꼭 예,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요 알본. 알본. 알본이 묵은 거를 이렇게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묵은 거예요? 예. 오, 묵음은 아이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네. 얘도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애들이 이렇게 묵으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장미꽃 같아요. 네. 미니 장미꽃 해놓은 것 같기도 하죠. 네, 네.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멋있게 네.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셨어요. 네. 자, 여기는. 요거는. 슈미미치. 요거는 솔직히 다육과의 일종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꽃이 많아서 포인트로 콜라보로 심으실 때 한 포토 정도만 식재해서 심으시면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베란다 월동하실 분들은 굳이 노지 월동이 아니니까 모듬으로 심으실 때 같이 심으시면 참 예쁜 아이예요. 아, 여기는 또. 캥거루 바이솔. 요즘에 바이솔. 엄청 인기 많고요. 묵음은 속살서부터 물이 들고 라인이 생겨서요. 정말 정말 근사한 아이예요. 정말 예쁘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 폭발이고요. 캥거루 바이솔. 예, 타 채널들에서 지금 아주 로망의 대상입니다. 네. 아우, 정말 예쁘다. 캥거루 바이솔. 아,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드는 거군요. 네. 아, 입장 짧아지면 정말 근사해요. 아, 입장이 점점 짧아져요. 네. 붙여질수록. 네. 네. 여기, 요건 제가 이름 확실하게 알아요. 오색 기린초. 이게 오색 기린초라고 합니다. 오색 기린초. 이렇게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입장에 이렇게 라인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여기 늑지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심어놓은 거 어디? 저기 선생님이 심어놓은 거 또 한번 보러 갈까요? 이렇게 오색 기린초를 이렇게 심어놓으셨습니다. 요 아이는 굉장히 무겁나 봐요. 늑지라도 이렇게 수영이 아주 멋지게 잡혀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오색 기린초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화 바위솔인가봐요. 맞아요. 매화 바위솔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 아이는 조금 귀하기도 하고 고가라고 했어요. 비싼 아이. 정말 비싼 아이만큼 정말 색깔도 한번 보죠. 색이 얼마나 예쁘고 얼굴 모양도 진짜 너무 예쁘다. 바위솔 많이 좋아할 수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바위솔 하시나봐요. 바위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바로 왕거미 바위솔이라고 합니다. 이 와인은 그냥 일반 바위솔, 거미 바위솔보다 얼굴이 더 커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커요. 이 아이를 사장님은 짜자잔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정말 어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심으셨는지 몰라요. 사장님은 바위솔을 이렇게 빡빡하게 어쩜 이렇게 잘 심었는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왕거미 바위솔이었습니다. 요거는 피핀. 이름이 피핀이라고 써있네요. 피핀이 요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요. 얘는 밥이 엄청 많다. 이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요.
아이인지 요 아이도 이제 곧 이렇게 장부가 많이 달리겠죠? 요 아이는 사장님이 어떻게 심어놓으셨냐면요. 이렇게 피핀을 이렇게 멋있게 심었습니다. 와, 이게 얘 화분이 화산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또 화산석을 하나 올려놨는데 정말 요 사장님, 토동희 사장님 이 바위를 심는 센스 아 진짜 기가 막히죠?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젖바위솥이라고 합니다. 이게 젖바위솥이에요. 제주도 화산석을 이렇게 화산석에다 이렇게 심으신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돌도 그렇고 돌을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네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게 바로 꽁의 비름이에요. 꽁의 비름. 꽁의 비름을 여기에 꽃이 피면 또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심어 놨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짠!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이렇게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화분 진짜 예쁘다. 화분도. 이렇게 꽁의 비름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연화바위솔이에요. 연화바위솔. 아, 연화바위솔 진짜 예쁘다. 갑자기 날개 피듯이 제가 한번 이걸 어디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쁘다. 이거를 사장님은 어떻게 심어놓으신지 볼까요? 아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셨네요. 여기 가운데 옷에 기린초가 있고 사이에 연화바위솔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와 옷에 기린초 또 꽁의 비름도 이게 얘는 이렇게 가에 꽁의 비름 이렇게 아 꽁의 비름도 이렇게 물이 들으니까 어 저 옷에 기린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거는 꽁의 비름이고 요 가운데 연화바위솔이고 완전 가운데는 옷에 기린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쁘죠? 아 요거는 알붐이에요. 알붐이 지금 요 아이는 아직 어린 알붐이에요. 저에게도 알붐이 있는데 저는 막 웃자라가지고 햇빛 제대로 못 보니까 웃자라는 것 같아요. 요 알붐을 사장님이 이렇게 어떻게 심으셨나 한번 붙여볼까요? 그리고 묵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쁜 알붐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요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묵으면 이렇게 알이 완전 장미 같죠? 알은 아우 이 얼굴이 장미 같아요. 사장님 이렇게 여기 꽁의 비름, 블랙타, 젖바위솔 막 이건 모든 물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보실까요? 우와 멋있다. 대박. 진짜 어쩜 이렇게 날씬해. 네, 델라스입니다. 델라스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아직 어린 아이고 또 사장님이 좀 묵으면 어떻게 델라스가 묵으면 이렇게 예뻐요. 정말 짧아졌는데 짧아지고 물색도 이뻐. 아니 색 들은 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묵으면 델라스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아직 어린 거고 찬조 출연했다고 고양이가 자기도 찍어달라고 이렇게 왔네요. 아유 진짜 진짜 자세를 이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진짜 찍어달라고 이렇게 델라스 옆에 소동이네 요 길냥이에요. 요 아이가 들어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뻔순이지만 복덩이에요. 복덩이 복덩이 고양이.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 고양이랑 델라스 묵은 아이 이렇게 사장님이 식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뻔순아 너무 좋아. 아쯔 사진 찍을 줄 아는데 어머머 웃긴다. 어머 너무 웃긴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이 바이솔 진짜 이렇게 보셨잖아요. 다 하나같이 이렇게 빡빡하게 진짜 저는 심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제 같이 심는 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 토동이 사장님과 바이솔 심는 거 함께 같이 보아요. 바이솔하고요. 요 붉은빛으로 뛰는 아이가 홍설 바이솔이고요. 요거는 매화 바이솔이라고 하네요. 푸른색은. 푸른색은 매화 바이솔. 요거 붉은색을 띄고 있는 아이는 홍설 바이솔. 너무 예뻐요.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지금 요 제주도 화산석에 심겨진 아이랍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쩜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아이는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데 액세서리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홍설 바이솔이랑 매화 바이솔이랍니다. 요거는 아주 귀한 아이. 매화 바이솔도 그렇고 홍설 바이솔이 굉장히 귀한 아이라고 제가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이게 바로 애텀이라고 합니다. 애텀이 바이솔.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색깔이 제가 저기 그 코트에 있는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봤거든요. 그 아이들은 다 푸른색이에요. 다 푸른색인데 이 아이는 몇 년이나 됐을까? 아직 사장님께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가 바로 애터미랍니다. 애터미 너무 예쁘죠? 여러 바이소를 이렇게 합식해 놓았습니다. 사장님 요 바이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 요 꽃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꽃대 맞아요? 바이솔 꽃이 네. 정말 예쁘잖아요. 네. 근데 오래 키우시려면 사실은 꽃대는 네. 중간에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네. 얼굴이 네. 여기서 더 멈추게 되면서 엄마가 안 죽거든요. 꽃대를 잘라주면? 네. 이 꽃대가 이렇게 피고 엄마가 죽으면 주변에 새끼들을 많이 쳐요. 자고를 많이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꼭 봐요 저는. 그냥 꽃 보시고 네. 네. 다육이 꽃도 예쁘지만 네. 바이솔 꽃도 정말 예쁘고요. 네. 그 중에 바이솔 꽃이 예쁜 건 네. 거미 바이솔 네. 꽃도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보는 재미도 괜찮아서 네. 그냥 봅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다 합식을 해놓으셨으니까 네. 어쩌면 이렇게 합식을 잘 해놓으시는지. 요 위에 있는 아이는 꽁해비름이라고 예, 예. 하는 거 맞죠? 묵으면 네. 꽃대가 올라오고요. 이 아이가 좋은 게 한여름에 이제 꽃들이 거의 초하류들도 꽃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들도 꽃이 다 시들 때인데 네. 그때 7월, 8월 가장 더운 날일 때 네. 꽃을 피워주는 아이가 이 꽁해비름이에요. 그리고 네. 얘는 다 겨울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요 뿌리만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올라오는 애가 얘, 요 아이예요. 다이솔 요즘에 인기 폭발이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동이 노숙 월동도 되고 베란다 월동도 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솔 네. 이렇게 콜라보로 네. 모듬으로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장님 식 이거 다이솔 합식 하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 포동이 사장님께서 요 아이를 한번 식재할 거예요. 요 아이 이름은 마오관이에요. 정말 예쁘죠? 오, 예뻐라. 요 아이를 지금 사장님 요 분이 기아짱이라고 하셨죠? 네. 아, 요 기아짱이라고. 옛날 오래된 기아짱인데. 네. 지인분께서 선물 주셔서 네. 이렇게 돌로 좀 붙이고요. 네. 그리고 구멍은 없으니까 네. 여기 이제 또 난석을 좀 줄게. 네. 난석을 깔고 네. 저도 어차피 혹이 많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다육이는 네. 키우는 것보다 붙인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다이솔도 붙여지면 네. 네.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난석을 이렇게 두툼하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동이 흙으로 토동이 흙으로 아 여기다가 잔 마사는 네. 안 까시고 바로 네. 바로 토동이 흙을 네. 넣어주시고요. 네. 제 흙에는 상토가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식재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화분을 낮게 하는 대신 네. 위를 좀 뻥긋하게 해가지고 네.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뻥긋하게 하면 물 내림도 좋고요. 네. 또 아이들 심었을 때 네. 모양도 참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운데는 좀 봉긋하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흙은 마사를 미리 깔아야 되는데 소립을 마감 마녀, 네. 말하자면 마감 마감 마사를 네. 나중에 채우면 그렇죠. 싫으니까 아. 미리 아 그럼 저는 어쩐지 나중에 마감토를 넣으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네. 아예 마감토를 깔아가지고 네. 어차피 마사 비율이 많은 건 네. 아직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제 여기에 모양을 조금 내기 위해서 네. 좀 좋은 하늘색 화산석이에요. 네. 화산석인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네. 제가 이거를 식재를 할 건데요. 지금 보면 네. 상토로 심어져 있는 다이솔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모래흙으로 심어져 있는 다이솔들이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모래흙으로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네. 입장이 크지 않고 이렇게 묵어서 아. 예쁘거든요. 네. 이제 상품 가치는 솔직히 좀 없고요. 네. 저는 뿌리는 잔뿌리만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식재를 바로 해요. 와. 너무 간단하게 심으시는데요? 네. 와.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오관이만 심으면 좀 심심하니까 네. 잉글랜드 칼카리움도 같이 섞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장 하엽은 좀 떼어주시고요. 네. 요즘은 강한 해를 보는 것보다 네. 너무 낮에는 너무너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선선할 때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한낮에보다 네. 저녁에 이렇게 아니면 아침 일찍 네. 시원할 때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렇죠. 이제 얘네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흙이 좋은데도 뿌리가 못 내리고 이렇게 아. 이런 애들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좋은 게 뭐냐면
뿌리가 이렇게 얕아도요. 네. 꽂아놓으면 또 뿌리를 새 뿌리를 내더라고요. 대신 내릴 때 여기 네. 있는 흙을 잘 깨끗이 털어주셔야지 새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작은 뿌리라도. 네. 심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아니 너무 쉽게 그냥, 심으셔서. 네. 근데 저는 이제 띄엄띄엄 심는 것보다는 네. 저는 이렇게 그 그냥 무듬으로 심을 때도 네. 약하게 좀 심는 편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띄엄띄엄 심어서 자구 번식이 쉬우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심어야지 또 애들이 건강하다고도 하는데 네. 저는 좀 틀려요. 이걸 심어 보니까. 네. 빡빡하게 심어도요 네. 자기네들이 다 살으려고 애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막 어렵게 띄엄띄엄 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띄엄띄엄 안 심고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도 네. 자구도 내면서 네. 또 그 집에 맞게 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네. 심을 때 마사 비율이 많고 네. 제 흙도 어차피 산토 네.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마사 비율이 좀 대체적으로 있는 편이니까 네. 그냥 그 상태로 심으셔도 되고요. 네. 이제 조금 그래도 애를 좀 키우고 싶다 그래서 흙을 네. 넣으시는 분들은 네. 밭흙이나 아니면 용토 네. 조금 섞어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여름에 산토는 아이들한테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집이 하우스처럼 네. 일조량이 아주 풍부하고 전체 네. 차광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채광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우리가 보통 아파트, 빌라, 베란다 또 뭐 주택가라도 오전에 해 들어오고 오후에 안 들어오고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풍하고 배수는 진짜 정말 기본이고요. 네. 하우스에서 키우는 흙하고는 흙 자체가 배합이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토동이 흙 만든 지 10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미 판매를 오래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항상 한결같이 예나 지금이나 쓰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 근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크게 물러서 가거나 네. 그러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마을관이 지금 작은 식으로 가지고 못했어요. 네. 올해 반일소들이 많은 분들이 반일소를 찾아보니까 네. 반일소 물론 딸리기도 하지만 네. 또 농장에서도 반일소를 잘된 집이 있고 안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또 흙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키우는 것보다 장단에서 짬짬한 게 좋습니다. 사장님 심어놓으신 거 보니까 진짜 그 빡빡하게 심어놓은 그게 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좀 장관식도 하고 잘 던지고 건강하게 잘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심으면 애들이 숨쉬기 힘들지 않냐 그러시는 분 계신데 네. 얘네들이 특이한 게요. 네. 정말로 작은 분에서 자기가 살으려고요. 네. 얼굴도 작아지고요. 또 나름 거기서 사는 방식을 터득해야 얘네들이 살아있는 생각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걸 심을 때도 옆에 놔두고 네. 심는 편이고요. 네. 자구 번식하면 또 거기서 띄어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좀 나를 이거 워낙 지금 작은 거 작아서 네. 이걸로만 심으라고 했더니 양이 좀 그러네요. 해드릴만 하면 큰 네. 화분이 네. 너무 큰데요. 네. 그것은 네. 하여금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전립을 깍지가 생길 수 있고요. 한여름에는 네. 습하면 아이들이 물러서 갈 수도 있고 아이솔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로습을 잘 하고 모습도 잘 된다고 하지만 네. 통풍이 부족하면 네. 습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태껏 이렇게 심었었고요. 네. 이렇게 심어서 모래를 많이 넣으셨나 봐요. 네. 아이가 많이 크지는 못했는데 워낙 짱짱하고요. 네. 이런 애들이 무지도 않고 왜 안 좋아요? 예. 솔직히 사고같이는 작은 사람들이 값어치를 잘 몰라주죠. 짱구네요. 아무래도 농장에서 크고 작은 것이 많은 거 좋아하지. 네. 이쁘죠? 네. 화산석 이거 돌은 뭐예요? 이거 지금 화산석이에요. 아 이거 예, 인조 화산석이 있고 오리지널 화산석이 있는데 이건 진짜 오리지널 화산석이고요. 네. 요즘은 인조 화산석도 많이들 쓰세요. 네. 가공한 거긴 하지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나고요. 그렇죠. 예. 되게 좋고요. 테두리만 싸면 받을 것 같아요. 예. 테두리하고 나머지는 네. 보시면 뿌리를 끝까지 못 내렸어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짱짱하게 자라서 이렇게 정리만 떼어주시면 돼요. 화분이 너무 커서 제가 화분을 쥐할 때 눈치게 심고 싶어서 네. 오랜만에 식재를 하려고 아꼈던 건데 물량이 많이 나네요. 아, 전에 그 지난번에 밟고 심을 때 네. 흙을 궁긋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심다 보니까 저절로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가운데가 꽁꽁 자연스럽게 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사장님처럼 이렇게 아 이런 각도로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물 주셨을 때도 어차피 네. 얘네들이 5월에 이제 보통 다이소를 한번 심고 난 다음에요. 네. 동아리를 다이소처럼 공가을에 해주지 않아요. 네. 한
자르면 1년, 요즘은 2년, 2, 3년까지도 네.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어주시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심어서도 물을 주고 뭐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게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꼼꼼하게 심어주시고 물내림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거든요. 네. 밋밋하게 심은 것보다 모양도 훨씬 네, 맞아요. 그런데 솟아 있으면 가위비들도 합식할 때 보면 가운데가 솟아 있으면 예쁘더라고요. 어쩌면 사장님이 그 요거를 맞춰서 심을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고기 사이즈에 예, 요 아이들이 이제 딱 맞죠? 이제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정말 양 작네요. 정말 20분짜리 한 판을 다 심었는데 네. 표도 안 나네요. 라인만 그렸어요 정말. 나머지는 작은 자료대로 네. 얘랑 어울리는 아이를 찾아서 근데 모든 게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한나무로 심어줘고요. 네. 제가 어떤 분들이 다이소 이름 참이 올라면 뭐냐 봐요 그러면 저는 보지 네. 말고 그냥 다이소에 저도 다 얘기 그랬어요. 성향이 같으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시간 시점이 되면 네. 자연적으로 지금 돌리거나 일부러 다 외우려고 애쓰시지 말라고 그러면 네. 이 얘네들로 힐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맞아요. 아이들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 하시면서 다이소 심으면서 초록색이 건강에도 되게 좋대잖아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초록색이 사람과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초록하고 친해진 사람들은 네.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 외울 수 있어요. 네. 그 초록색이 얼마나 좋은가를 저는 어떨 때 느꼈냐면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김제, 전라도 김제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산이 없었더라고요. 네, 산이 없는데 그냥 이거 도로, 양 가에 세멘트 벽하고 그 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초록색이 안 보이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초록색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초록색이 그래서 운전할 때도 굉장히 그런 게 좋구나 그랬거든요. 이렇게 한쪽 초록색을 보면서 키우고 이런 즐거움도 있으면서 거기 힐링이 초록색이 그렇게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를 또 여기다가 이제 식재를 할 겁니다. 포유거식으로 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농장에서 왔는데 그러게요. 원체 사장님이 안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달구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 너무 귀여워요. 엄청 근데. 많이 묵었는데 네.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 아이도 여기에 다 안 찰 것 같아요. 아니 판매는 자리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지금 뿌리를 네. 어떤 분들은 뿌리 자르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뿌리 그냥 놓거든요. 아, 네. 다이소로 원체 번식력이 좋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 특히 여름에는 뿌리를 잘못 건들면 바이러스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여름에는 뿌리를 제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네. 아 예쁘다. 귀여워. 어쩜 이렇게 저도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얘 얼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예쁘다. 윌리엄 바이솔이 묵으면 정말 예쁘고요. 네. 네. 이제 바람이라면 자고를 조금 늘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진짜 남은 예쁘고 말래. 난 자고 안 번식 안 할래. 그러고 있는 아이들 같아. 네. 정말 예쁘긴 예쁘네. 네. 맑은 톤이고. 네.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네. 잉글랜드 칼칼이요. 아, 이게 묵으면 잉글랜드? 아까 사진에 찍은 거는 파란색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묵으면 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묵어지고요. 네. 여기 정결 사장님은 아무래도 돈을 못 버실 것 같아요. 애들이 아, 다 그 아이 거기 네, 한 정장이에요. 네. 애들이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너무 작아서 작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 농장의 거를 저 다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이런 애들은 또 잘 죽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포인트. 잉글랜드 칼카리요? 잉글랜드 칼카리요.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랜드 칼카리요. 네. 그냥 바이솔. 네. 그냥 바이솔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짜자잔, 이렇게 오늘 사장 토동이 사장님이랑 다이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한번 이 아이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고 이렇게 위에서 지금 내려다본 거거든요. 옆면은 또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볼까요? 와, 옆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와, 어디 뭐 앞뒤가 없어요.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진짜 멋있어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어, 멋있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저만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예쁘다고 하는 건가요?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웃님들도 보실 때 예쁘죠? 정말 예쁘죠? 여기에 지금 요 아이가 거의 70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아장 하나에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심는 그
방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달인이네요, 달인. 바이솔, 이렇게 심는 달인. 제가 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달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심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 요 가운데 요 아이, 빨간 아이가 이름이? 첫 번째 게 마호가니라는 아이고요. 마호가니. 예, 그리고 두 번째 윌리엄 바이솔. 연두색 빛 나는 예, 아이가? 네, 윌리엄 바이솔. 그리고 세 번째가 잉글랜드 칼카리움. 잉글랜드 칼카리움. 네. 사장님, 그러면 요 아이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식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포동이 흙으로 네.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도 괜찮을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베란다에는 네. 일조량이 네. 노지에서 일조량하고 좀 틀리니까요. 네. 처음에 심고 저는 지금 물을 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네. 그 몰랴 카르베 네. 요게 99.9% 항균 비료잖아요. 네. 요 희석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네. 그 물로 대신해서 주시면요. 네. 살균도 잡아주고 충도 잡아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물을 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는 강한 햇빛에다가 내놓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이제서부터 휴면기고 네. 또 아이들 더우면 네. 이렇게 좀 널브러질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재밌는 표현을 한 건데 네. 널브러질 수 있으니까 퍼진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물을 조금 아끼면서 줘야 되는데요. 네. 처음에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거는 뿌리를 잘 활착하라고 물을 네. 주는 거예요. 네. 다육이하고는 조금 방법이 틀리죠. 네.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바이솔 마음에 드시는 바이솔 찾으셔서 이렇게 심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솔 베란다에서 까치벌레 때문에 겁이 나고 또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할까 염려스러워서 심고 싶어도 못 심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토동이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동이 다육에는 완전히 바이솔 천국이에요. 종류가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이곳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하나를 또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